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학기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일찍 저희 국제대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잠깐 제가 그 차례를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인 소개를 이렇게 좀 나중에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저는 지금 국제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바로 공식적으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원장님께서 바로 인사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교수 및 또 학사 지원부 소개 그다음에 이어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학생회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회에서 직접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자치 운영하는 또 학회가 있습니다. 세 개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짧게 아주 간략하게 또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30분 동안은 저희가 그 Q&A 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뭐 특별 프로그램이든 학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또 학생의 또 우리 행정실에서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것이니까 그때 샌드위치 드시고 또 커피랑 다과가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1시까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인 김성환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오늘이 4.19죠. 네, 굉장히 그 뜻깊은 날인데 아까 좋은 날이라고 하셔서 우리 부원장님이 무슨 날인가 해서 부원장님 저기 생일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4.19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뜻깊은 날이고 각별한 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학계라든지 또 산업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융복합인데 그 얘기를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학문 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뭐 경제학이면 경제학, 뭐 정치학이면 정치학, 뭐 사회학이면 사회학, 그 단일 디스플린만 가지고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interdisciplinary 학문 간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쌓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뭐 로스쿨이라든지 또 의과대학이라든지 물론 이제 삶이 팍팍해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젊었을 때 반짝 고생하고 저는 그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로스쿨 시대나 또 그 의학 전문대학원, 요즘은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아니죠. 메디컬 스쿨의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특집 보면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직업 그 상위 10%에 의사와 변호사가 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사실 95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오신 학생 여러분들은 김영삼 정부 때 국제대학원을 만든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이 특히 젊은이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가 되라고 국제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풀 스칼라십을 주어가면서 최우수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국제대학원이 굉장히 번성했었죠. 그런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대 약진, 법대 약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제대학원의 인기도 과거만 못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학생들은 자격증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지만은 제3세계 국가의 그 한국에 있는 국제대학원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거죠. 오히려 이제 한참 개발을 도모하고 세계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제3세계의 엘리트들은 보다 세계화 되려고 한국의 국제대학원을 찾고 있고 막상 우리의 젊은 브레인들은 자격증에 안주하는 그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대학원도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일부 우리 또 교수님들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서 국제대학원이 정말 이 젊은 블러드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이 국제화, 세계화의 현장 속으로 초청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마련을 했고요. 이따 이제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장학금 규모도 대폭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국제대학원에서 재밌게 공부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상승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나 또는 또 국제 무대를 진출할 경우에 상당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력을 갖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프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아픔이 어떤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오늘 좀 인터랙티브하게 디스커션을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제가 오늘 참석해주신 저희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또 행정실 선생님들 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장님은 방금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서찬욱 교수님. 서찬욱 교수님은 이따 그 인권 분야 말씀하실 때 아마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인권센터 센터장이시고 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 박인홍 교수님. 박인홍 교수님은 이따 그 전공 분야에 쭉 보면 이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선생님들 그 교수님들 성함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통상 또 국제 무역 전문가시고요. 또 지금 오정훈 교수님.
고정훈 교수님께서는 원래 전자상거래 또 전문가시고 저희에게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이제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모신 분들 김은기 교수님. 김은기 교수님은 지금 나중에 전공을 보시면 한국학 쪽에 주로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ICT 인문사회와 기술융합인가요? 그 사업단 또 단장을 맡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국제학부 부학부장님인 강분성 교수님. 강분성 교수님은 국제 또 무역 통상 쪽에 또 전문가시고요. 또 이재승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재승 교수님은 저 에너지 쪽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정성 교수님. 한 교수님은 일본 쪽 전문가십니다. 일본 지역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눈여겨봐주시고 또 캠퍼스 아시아 쪽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동훈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께서는 국제금융 쪽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강규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아닌데 저희가 코이카 그 국제 개발 쪽 석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교수님 소개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